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멸시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쁜 거에 딱 개자를 붙였어요. 못 먹는 복숭아, 개복숭아, 못생긴 떡, 개떡, 욕 중에서 아주 나쁜 욕이 개자식. 개자가 붙는 건 다 못된 건데 여기서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랴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모욕적이고도 무시하는 말씀인데 주님의 입에서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걸 중심으로 해서 개같은 우리 이방인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은혜가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녀인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오늘 가나안 여인의 간부처럼 상에서 떨어지는 자녀의 떡 부스러기라도 받아먹고자 하는 그 열심과 그 간구가 마침내 응답된 것처럼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약속밖에 외인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셨다.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 14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거기가 게네사렛 갈릴리 지방입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복음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러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시기하는 바리새인 그리고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 먹을 때 손을 닦지 않습니까? 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닦지 않는 그 손으로 먹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반대하는 그들을 피해 두로와 시돈 갈릴리 지방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중해 해변에 있는 도시 항구 도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는데 거기가 지금 어딘가 그러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레바논에 해당이 되는 도시입니다. 이방 땅에 가셨어요. 그러자 가나안 여자,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다보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방 땅에도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퍼져 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 가시자 이 이방 여자가 나와서 자기 딸을 위하여 소리를 지릅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내가 아픈 것보다 자녀의 아픈 것이 더 고통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연세 많으신 할머니들이 손자가 아플 때도 머리를 만지시면서 얘야 그 곡불 나한테 나와. 감기는 옛날에는 곡불이라고 그랬죠. 대신 아프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말은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종료 주일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료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라고 소리를 지르며 환영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구원자 주님이시여 내 딸을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안타까움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찾아왔지만 주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셔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문을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 아멘. 찾을 때까지 찾으라. 구할 때까지 구하라. 라고 가르치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디안이 비 오도록 기도하면 반드시 비가 온다. 왜 그럴까요? 올 때까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셔서 여자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리 지르니까 이번엔 반대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주님 저 시끄러운데 저 여자 보내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올 때 반대자들은 사탄은 우리에게 아픔을 줍니다. 넌 안 돼. 넌 자격이 모자라. 가. 예수님이 대답 안 하시잖아. 가. 이러한 반대가 이 여자의 뜨거운 열심을 꺾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여자가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보내세요. 예수님께서는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에게 보냄받은 거 아니다. 그래도 여자가 가까이 옵니다. 가까이 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구합니다. 주님, 자녀의 떡을 자녀가 먹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고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면 마땅치 않다라고 아주 모욕적으로 말씀하셔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곧 없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참 아무런 대답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 자격이 없어. 넌 개야.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려. 이러한 입장에서도 이 여자는 옳소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에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면서 옳소이다. 많은 개들도 자기를 개라고 하시는 예수님 앞에 반대하지 않고 반발하지 않고 옳습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때 참 허물 많고 죄가 많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올 수 없지만은 십자가 위에 서리신 골고다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응답이 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몇 번의 고비 멀리서 소리 지를 때 대답 안 하시고 제자들이 쫓아보내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너와는 관계가 없다. 여자가 가까이 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할 때는 개에게 떡을 주려.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옳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욕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옳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동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스럼이라도 허락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한 믿음이 예수님 앞에 인정을 받습니다. 아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네 즉시 그의 딸의 귀신이 나가고 그가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갈 때 왜 고비가 없습니까? 건강에, 가정에, 사업에, 목회 현장에, 주를 위한 선교사에게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혼자 질 수 없는 무거운 짐. 저는 가끔씩 목회하다가 어려움이 올 때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자원한 거 아니에요.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말도 좋지 않습니다. 몇 번씩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막 화를 내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내 입과 함께 하리라. 끝까지 그가 변명하고 사양하니까 네 형 아론이 말 잘하지 않냐? 내가 아론을 내 입으로 세워주마. 가운데로 귀한 사명을 맡기셨는데 그가 광야에 인도한 동안에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죽었으면 묻힐 데가 없을까봐 광야로 인도해냈냐? 우리가 거기 있을 때는 고기와 부추와 파와 마늘과 시큼 먹었는데 여기는 음식이 있게 뭐냐?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그때 모세가 땅에 엎어져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질 수 없는 너무 무거운 짐을 나보고 지라고 하시니 실제 내 목숨을 걷어주세요 할 정도로 어림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를 격려하시며 끝까지 그를 가나안 국경까지 인도하는 귀한 책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들도 목회하다가 보면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못지않은 고난과 어려움이 와요. 제가 뉴저지 출입에서 목회할 때도 굉장히 참 마음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밤에 잠을 잘 수 없어요. 침상에서 이리 부르고 저리 부르니까 아내가 왜 잠을 안 잡니까? 그래. 미안하다고. 이리 저리 지쳐가다가 가만히 보였는데도 잠이 안 와요. 새벽에 2시쯤 되세요. 도저히 마음이 아파서 잠도 잘 수 없고 아 교회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이 들었는데 생각하니까 일어나면 집사람 깰까? 또 나가서 차 시동을 걸때 새벽이니까 동네에 시끄러울까? 별별 생각이 다 드는데도 잠깐만 일어나서 옷 입고 차 열쇠 가지고 시동을 켜고 교회 가서 캄캄한 교회의 문을 열고 불을 밝힌 다음에 감히 의지하지도 못하고 모세가 했던 것처럼 강단 앞에 땅바닥에 대자로 엎드려서 하나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내가 혼자 질 수가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이런 어려움이 우리 삶 속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낙심하지 말고 더 간구하라고 우리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멘. 나치 수용소에서 깨서 실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다리던 유대인이 벽에다가 써놓은 글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해가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아도 태양이 지금도 빛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셔도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이 고통을 당한 것을 보고 내가 그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 모세를 세우셨어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귀한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사명의 길에 어려움은 없지 않지만 바울 사도는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은 후에 더 큰 영광, 지금 당하는 환난에 비교할 수 없는 환난을 경험한 것이 장차 받을 영광의 중한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나안 여인처럼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아서 내 믿음이 크다. 칭찬만 아니라 내 믿음대로 되라.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는지 몰라요.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참 귀하게 되었던
호나스 교사는 가나안 농군학교 그 목사했던 분인데 필리핀에 가서 잘 성교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로 목숨을 잃어요. 어떤 분은 코로나 때 목숨을 잃어요. 등등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보험을 전하는 분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없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두 제자 모두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 순교하는 것 같지만 그가 밖에 때 잡아서 벌벌 끓는 기름 구덩이에다 채워넣으세요. 그러나 기적같이 튀어나왔다고 해요. 하나도 다치지도 않고. 그때 요한복음 마지막에 주님이 하신 말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베드로야 내가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으면 내 띠를 내 손에 묶고 내가 원치 않은 것으로 끌려가리라.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둔 줄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 말이 밖에 나가서는 요한은 안 죽는다 라고 오해가 됐지만 로마 박해 하에 기름부덩이 집을 쳐 탁 튀어나오니까 아, 이 사람은 안 죽는가 보다. 그래서 반모성으로 귀향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계시를 받고 계시로 썼잖아요. 백신대전 해에 죽었는데 순교도 한 건 아니지만 산 순교자입니다. 12명이 다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그 순교자의 피가 흐른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개같은 이방인이 외인이요 손이었고 주인이 아니라 손이었고 나그네였던 약속밖에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복음 또한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는 누구나 해야 되고 가든지 보내야 됩니다. 제가 처음 우리 김 목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화요 기도에 와서 딱 보니까 기도하는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있더라고요. 그때까지 몰랐어요. 와서 그 명단을 보고 기도해 주시는 걸 보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화요일날 모여서 소수의 무리지만 하나님 앞에 이 가난이 올 것 같은 급박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개인의 문제, 교회, 선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수 있습니다. 네.